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칸센터입니다. 또 오랜만에 정비 사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옵티마입니다. 옵티마. 이 차량은 갑자기 핸들이 뻑뻑하면서 안 된다고 해서 입고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자, 저 호수인데요. 자, 제가 헤드랜턴으로 비춰서 저쪽 부위에서 줄줄줄 셉니다. 요거 아마 수리하는 거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저거는 고압이 아니고 저압 파이프입니다. 저압은 압이 적게 걸립니다. 그래서 굵어요. 저 호스를 교환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자, 제가 핸드그라인더로 원래 있던 호스를 잘라냈습니다. 요 반도 철판을 잘라내고 원래 있던 호스가 약간 좀 기럭지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구멍 난 부위를 잘라내고 지금 스댐 밴드를 사왔어요.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제 작업 완료되고 파워 오일 넣고 테스트 하면은 아마 작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. 요거 조이고 나서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압 호스 핸들 저압 호스가 개조했습니다. 구멍 난 부위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호스를 연결해서 스탠 밴드로 안 새게끔 이렇게 잘 수리를 했습니다. 파워 오일 넣고 핸들 에어 빼면 작업은 끝납니다. 그거 하고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파워 오일통 열고요. 파워 오일통에 오일이 없습니다. 자, 요거 제가 잘 따라야 되는데 이거 카메라 때문에 흘릴 것 같아요. 손이 흔들려요. 아이고, 다 흐릅니다. 그래도 촬영을 위해서 좀 헐렁거리는 제가 닦겠습니다. 포도색입니다. 파워오일이. 그래서 색깔은 되게 예뻐요. 자, 이렇게 파워오일을 다 채우고요. 이제 시동을 걸려고 에어 작업을 해야 되면 파워오일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. 에어가 빠지면서. 옵티마가 오래됐지만 킬로수는 155,081km네요. 자, 자, 파워 오일 다시 더 보충하겠습니다. 파워 오일이 모자르면 시동이 켜 있는 상태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요. 가가가가가가 이런 소리가. 속 안에는 안 보일 거고요. 자, 이제 정상적으로 소리가 돌아왔어요. 그래도 에어 작업을 타이어가 뜬 공중으로 뜬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50번씩 핸들을 틀어주시면 자동으로 에어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옵티마 파워 오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, 호수가 터져서 뚝뚝 떨어지는 거 작업 완료했습니다. 우리 고객님께 이쁘게 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